대한민국 대통령 취임 선서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헌법을 준수하고 그리고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지난 11, 12 시민혁명의 날에 이미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고 이미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정치권이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대통령 정치적인 퇴진 약속으로 시작하는 3단계 사퇴수습 방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질서 있게 사퇴를 수습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이 스스로 한 대국민 사과에서 한 약속, 수사 협조 약속마저 어겼습니다. 오히려 국정에 복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한을 정해도 응답하지 않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해법이 필요한 때입니다. 질서 있는 퇴진과 함께 여야 합의 총리 선임과 탄핵에 대해서 병행 추진해야 될 때입니다. 국민들 기대보다도 많이 늦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한 단계 진전된 합의 그리고 실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